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의 유일환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기업 그리드원의 김계관 대표를 모시고 자동화 솔루션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계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그리드원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드원은 2005년도에 설립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들 기업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든가 모니터링과 같은 좀 일부 특수한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왔고요.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017년도에 국내에서는 최초의 솔루션, RPA 솔루션인 오토메이트 1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 짧은 순간에 RPA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RPA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RPA라는 말 저도 사실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어떤 용어인지 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RPA의 이 용어는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의 약자에서 따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기업 내에서 업무를 할 때 대부분 PC를 사용해서 업무를 많이 보시죠. 네. PC에서 업무를 할 때 대부분의 업무들이 반복적이고 어떤 단순한 업무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단순한 잡무, 네. 뭐 결제라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네.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 워크룹을 사용한다든지, 맞아요. 아니 그 중간중간 단계에 뭐 엑셀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수집을 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그런 업무에 해당되겠죠. 저만 해도 하루에 그 지출 결의서 같은 거를 정말 많을 때는 막 열 몇 개 막 네. 작성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를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어떤 때는 정말 강하게 막 들곤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다. 네, 바로 아주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원초적인 네. 이 RPA의 필요의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아주 단순한 그런 업무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업무로까지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바로 집중하는 부분은 기존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걸로서도 자동화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의 수준 있는. 정도를 한 단계, 두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 다 정해진 어떤 업무 절차 아주 그냥 그날 정해진 몇 시에 뭐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업무 보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업무 절차의 어떤 정형화된 네.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업무 절차의 또 하나는, 자동화. 네. 네. 그다음에 그 업무 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대상, 즉 뭐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냐 복잡하냐. 네. 복잡한 종류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정형화돼 있는 정형화돼 있지 않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바로 그 어려운 업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그리드원은 그런 어려운 영역, 어려운 대상까지도 자동화를 하는 네, 네 될까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기술이 좀 발전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자랑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네. 그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네, 이 RPA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적용 범위도 왠지 많이 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저희들이 이 RPA를 도입한 게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만 3년 됐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금융이라든가 대기업 위주의 사용자들로 이 RPA가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작년부터는 일반 기업들, 그다음에 네. 제조,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업종으로 지금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금 범위가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 금융 이런 큰 조직 내에서는 그 업무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RPA가 많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서비스업까지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불규칙적인 업무도 이제는 좀 RPA로 해결이 가능하다. 네, 충분히.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업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 이 RPA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취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규칙적인 이런 일들로 한정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미 그 분야에서는 많은 이미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한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복잡하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PA.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세상이 시끄럽고 뭐 금융시장도 정말 유례없는 뭐 대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거리두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운동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재택근무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도 뭐 유통산업이 확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시프트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런 세상의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그리드원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했던 것보다 네. 이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영향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는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잘 짜여져 있는 기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보통 BCP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루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이 네. 대응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대응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RPA와 인공지능 기술로 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그리드원의 주요 사업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대기업, 금융,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까지 드디어 이제 그리드원의 이제 서비스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기술을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기존의 이 RPA하고 AI가 탑재된 이 RPA는 좀 어떤 게 많이 다른가요? 네, 기존의 일반적인 RPA는 대부분 다 코딩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제 코딩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봇에게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인데 소프트웨어 로봇에게 정형화된 규칙적인 이런 패턴을 일종의 뭐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코딩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로봇은 이제 그 정해진 명령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상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는 업무들은 맞습니다. 네, 그 위에도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단순한 RPA적인 초기 RPA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또 따라갈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사람과의 큰 차이가 바로 인지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가장 그 쉬운 인지 능력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화면에
어떤 업무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우리가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람은 딱 보고, 네, 보고 네. 인지를 할 수가 있죠. 이상하네, 다르네. 그렇습니다. 뭐 내가 입력할 될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도 간단하게 우리는 시각적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상 기계는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사람만이 가진 능력인데 그런 인지 능력의 차이가 바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인공지능이 바로 그런 인지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소프트웨어 2.0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나요? 저희들이 네. 이제 바로 그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 2.0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2.0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기본적인 RPA가 코딩 즉 정해진 패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고 네. 그 학습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지 능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2.0 기술 그 외국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네, 그 지금 소프트웨어 2.0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한 대로 학습 기반의 기술이고요. 네. 그거는 크게 그 지금 기계 학습 분야에 들어가는 거고 역시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예, 예. 분야가 그 분야도 뭐 대단히 넓은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네. 국내에서는 아직 뭐 아주 원초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지만 네. 그런 걸 응용해서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뭐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리드원의 그 AI 기반의 RPA가 적용된 사례 네. 같은 게 있으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막 자랑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막 자랑을 네. 해야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맨날 코로나19만 지금 생각하느라고 막 걱정이 찌듯 살았는데 이런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도 네.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초기에 그 RPA 사업을 적용하면서 저희들은 이미 그 AI 기술을 접목한 그 소프트웨어 2.0 기술들을 많은 분야에서 좀 적용을 해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권 같은데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중은행하고 요즘에 이제 그 비대면 인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제 뭐 은행 창구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신분증만 가지고도 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증받을 수 있죠. 젊은 층은 비대면 인증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로 코로나 때문에 더 바로 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런 서비스가 가능케 하려면 그런 인증 서비스를 받는 단계에서 이런 자동화 그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저희 신분증 같은 거를 네.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면 그 신분증에 있는 내용이 내 본인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죠. 네. 이게 누가 위조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외국보다 그런 IT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정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특히 그런 인증하는 단계에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금융기관에서 이런 데 말 적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대출 서비스나 이런 걸 이제 받으려면 네.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엄청 많죠. 네,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런 걸 심사를 하거나 하는 프로세스가 기존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 2.0 기술을 이용해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같은 게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에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실수도 하게 마련인데. 네, 뭐 지금 뭐 이 지금 금융권에서는 작년에 좀 화제가 됐든 좀 많이 언론에서도 좀 나왔든 네. 불완전 판매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은행 창구에 가서 그 대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 어쨌든간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하죠, 예. 뭐 그 기입하는 내용들을 틀릴 수도 있고 뭐 제가 빼먹는다든가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그런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데도 바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증 서비스 기업 주미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뭐 언론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 해외 진출 상황이 좀 현재 어떻고 앞으로 올해 2020년, 2021년 어떻게 좀 해외에 좀 많이 나가실 계획인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주미오라는 회사는 네. 글로벌에서 그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넘버원 회사입니다. 넘버원이에요? 네네.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연계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온라인화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야.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인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 중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2.0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은 바로 그 주미오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이용해서 글로벌로 계속 진출할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미국과 일본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재작년부터 드디어. 저희들이 진출을 해서 지금 일본은 그 대기업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금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에 이제 또 네. 아, 올해인가요, 그게? 네,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뭐 이어서 그 그리드원의 그 비전, 뭐 이런 어떤 목표도 우리 시청자분들 참 그다음에 또 이제 그리드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는 뭐 투자자분들도 좀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드원은 이제 국내 이제 RPA 시장에 또 당연히 1위일 텐데 그 1위에 오르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국내 RPA 시장도 역시 이제 상당히 빠르게 변할 텐데 그리드원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좀 그 자리를 잘 잡아서 계속 그 1위 위치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좀 어떤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뭐 1980년도 중후반 정도에 석사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야,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90년도에 이제 들어간 회사에서 계속 그 자동화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기업에서 사내 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핀오프를 했던 거고요. 아, 예. 그때 이제 계속 그 저희들 저의 역할이 그런 이제 기술 쪽을 R&D 하는 역할이었고 지금 자동화 기술을 계속 그때 이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제가 스핀오프해서 현재 그 그리드원을 설립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접목하기 위해서 R&D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도에 발빠르게 이 RPA 시장에서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었던 그리고 국내에서 1위의 그 위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R&D다. 네, R&D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접목했던 것이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기본 그 저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RPA 시장 뭐 얼마나 성장할지 이걸 또 참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대표님은 또 이제 그 분야에 또 한 가운데에 계시니까 국내 시장이라든가 뭐 해외 시장 어느 정도 좀 그 뭐랄까 기울기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글로벌 그 리서치 회사나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RPA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는 한 1~2조 정도의 시장 규모로 지금 보고 현재?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지금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2025년 정도에는 아마 6조 정도, 5~6조 정도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걸 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00억에서 1,500 정도의 시장이었고요. 네. 거기도 한 2~3년 내에 5,000억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걸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RPA 시장은 전통적인 그런 RPA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같이 그 AI 시장하고 이제 빠른 접목을 통해서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다만 네. 그거에 대한 시장 정의가 이제 좀 달라질 그러니까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약간 좀 영역 자체가 또 이제 허물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또
융복합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말 이렇게 급성장한 산업에 있으면 그리디온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회사의 그 외형, 매출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코스닥 시장 상장 같은 거 이런 얘기도 좀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 네. 뭐 아무리 바빠도 네. 이렇게 저 예 이제 단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요. 아.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획 상으로는 작년에 한번 1차 투자를 받았고요. 이제 올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네, 2차 투자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제 RPA의 전통적인 그런 단계에서 AI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이제 저희들이 집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RPA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 좋은 실적을 많이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대돼 나갈 걸로 보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넘어서 네. 다양한 분야로까지 이제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R&D하고 이런 데 좀 많이 투자를 하면서 뭐 많은 이윤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매출 규모도 100% 이상 크게 성장을 시킬 것이고 대단하군요. 이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낼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년 만에 뭐 10% 20%가 아니라 100% 이상 껑충 뛴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그리드원 같은 산업에 대해서 자동화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직접 그리드원을 한번 탐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단기적인 그 성장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좀 약간 좀 장기적인 그 그리드원의 어떤 비전 뭐 이것도 한번 우리 청자분들께 한번 좀 가감 없이 한번 좀 풀어 놓으시죠. 네. 저희 회사의 그 목표는 저희들의 일종의 모토로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세상을 자동화하자라고 하는 좀 원대한 좀 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동화하자. 네. 네.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자동화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얻는 점이 많겠죠. 편리함, 네, 뭐 효율성, ROI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하고 예, 잘 맞아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궁극적으로 삶과 그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균형을 이뤄서 어떤 조화로운 그런 네.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RPA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2022년에는 RPA 소프트웨어 시장이 24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산 제품이 RP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인 그리드원이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리드원이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2.0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교관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